3위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2017년에는 톱 랭킹 종합 순위 12위를 기록했던 이대호 선수. 6년간의 해외 리그 생활을 마치고 4년간 15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받고 화려하게 친정팀으로 복귀했는데요. 그는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타격 7관왕의 주인공이 된 전무후무한 선수였죠. 이렇듯 대한민국 최고의 강타자였던 그가 6년 만에 KBO로 돌아온 지난 시즌. 그는 142경기에 출장해 타율 3할 2푼, 34홈런, 111타점, OPS 9할 2푼 4리에 성적을 남깁니다. 팀의 간판 스타가 돌아온 사직구장은 이대호의 존재감만으로도 매경기 열기로 가득했었는데요. 이런 팬들의 성원에 화답이라도 하듯 이대호 선수는 승리 기여도가 높은 선수 중 한 명. 바로 이 점이 올해가 기대되는 타자로 꼽힌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아, 이게 넘어갔구나, 이게. 깔끔해요. 네. 아, 그것도 좌중얼로 넘어가, 크게 넘어갔네. 주자 3루위로 득점권 2루 그리고 이대호. 아, 이거 정말 공이 많이 되네. 네, 이게 왜냐면 지금 2사거든요. 이대호 타석이면 상당히 긴장되죠. 아. 그래서일까 이게 또 넘어가네요. 극적인 홈런, 역전 홈런이죠. 2사. 네, 오빠야, 찍이네. 그의 이러한 플레이는 팀의 존재감 있는 리더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보여주게 되는데요. 계속되는 그의 활약으로 롯데는 6년 만에 정규 시즌 3위에 오르고 5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대호 선수가 팀을 포스트 시즌으로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이대호 선수는 2017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1루수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까지 안게 됩니다. 이제는 개인보다는 팀의 운명을 짊어진 롯데의 이대호 선수. 과연 2018년에 웰뱅 톱 랭킹에 몇 번째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조선의 4번 타자, 롯데 자이언츠의 돌아온 홈런 타자 이대호 선수가 2018 활약이 기대되는 타자 톱 랭킹 3위!